날 보고 이제 보통 하는 소리가, 아이고, 이상옥 탈 쓰나 안 쓰나 맨 똑같아 하거든. 오래 하다 보면은 자꾸 그쪽을 닮게 돼 있어요. 마을에는 정월 대보름 날 때만 이제 당 제사를 지내요. 거기 가서 제사 때만 이제 가서 그 탈을 끄집어 내가지고 남놈은 꿀뚜기에 그거 다 달아놓고, 야, 내가 좀 커서 저 가면이 우리한테 오면은 저걸 덮었으면 한번, 춤을 한번 춰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. 제가 원래 코미디가 전공이었어요. 원맨쇼. 한 2년간 내가 서울을 가서 여행생활 하러 올라가요, 서울에. 1973년이죠. 우리 고향 거니까 11월 1일 날인가 우리 저희들이 모였어요. 1928년도에 탈춤추는 원 이름은 이자 창자 희자인데, 하이마을에 사실 때에는 17살 탈춤을 추다가 떠나갑니다, 하이마을을. 보름날 제사 올리러 올 때 선왕때 미시고 산주는 선왕때 늘다 갔다. 부산에가 많은 저수지거리인데, 그 앞동네 사시다 그래가지고 풍산 장날만 되면 가서 장구 치고 이제 탈을 덮어쓰고 춤을 추는 거야. 내가 낮에 만나고 보니까 그 묵집 할아버지라, 그 이창이 오니. 낮에 보니 그 이창이 선생님이 우리가 탈춤을 추면은 뭐 어깨너머로 해서 이제 구경을 하고 나가, 그래서 가서 맞다 틀렸다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. 탈춤을 추고 제일 중요한 건 80년 10월 23일 날 국가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았을 때, 그때가 제일 기분 좋았죠. 하면은 은행이 일치되어야 되거든요. 우리가 웃으면 고개 톡 젖히고 웃죠. 어깨도 못하고 화를 낼 때는 탁 추게 돼요. 돌아볼 때는 어떻게 그래야 합니다. 몸을 돌려야 된다. 그런 행동을 그걸 다 해야 돼요. 최소한 앞으로 한 20년은 그때 탈춤을 추가면서 이제 같이 우리 형들과 같이 지내야겠죠. 내가 이제까지 뭐 살아오면서 행동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가면이라고 생각합니다.